토크쇼 까칠 남녀. 엑스방은 그 어떤 때보다 화끈하고 후끈했다고 제가 전해들었습니다. 근데 웃자고 한 상한곡인데 그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 들어있다고 해요. 아, 오늘도 열심히 먹었습니다. 아, 내가 오늘 좀 건하게 한번 쏠게. 아, 아유, 많이 먹고. 특히 우리 저 은사원. 아, 이거 좋아. 요즘 너무 잘합니다. 자, 잠시만요. 아, 그 왜? 자, 이렇게 눈치가 차. 아, 눈치가 차. 아, 야. 야, 지금 빨리 와. 이자리도 좋아. 야, 건대리. 너 진짜 회사 생활 잘하는 것 같아. 나 처음부터 너 여기 앉았을 때 또 불편했거든. 죄송합니다. 아, 역시였습니다. 이게 눈치가 없어요. 빨리 좀 반잔 부장님. 야, 황대리 너 왜 자꾸. 빨리 좀 반잔 부장님. 야, 황대리 너 자꾸 아, 그런 걸 제가 못 보겠습니다, 부장님 이런 걸. 황대리 보면 내가 시킨 줄 알잖아. 아유, 무슨 말씀. 그런 거 아니야. 아, 술이 너무 맛있습니다. 아, 여기 술 말랐니? 우리 은사원이 따라주니까 재치가, 예. 어마어마하네. 좀 들이켜 괜찮아. 쭉쭉쭉쭉쭉쭉 그런 거야. 네, 우리가 뭐 빼지가 그런 것도 아니고. 네. 근데 그 이 옆모습이 네. 아 좋네. 남자들이 굉장히 좋아하겠어. 술 마시는 거 보니까 다 속옷하고. 아, 그렇죠. 남자 좀 있지 않아? 응? 아, 네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아닐 거야. 있으면 안 되는데. 가만히 봐. 진도도 많이 나갔겠네. 그렇지 뭐 남녀 사이에 갈 때까지 가보는 거지. 너 오늘 노래방 가야지. 아, 오늘 노래방 시작하셔야 돼. 자, 그러면 다 같이 우리 가서 좀 채우고. 에헤이 이거. 황대리 아, 노래방은 빠지죠. 근데, 네. 야, 우리 은사원이, 아유, 이거 뭐, 좋아. 네. 뜨끈뜨끈하네, 좋네. 예쁨 받고 싶다, 나도. 자, 우리 로봇샷 한번 할까? 소리 들어간다. 쭉. 자, 조직을 위하여. 와우. 와, 잘 어울린다. 아, 좋다, 좋다. 어, 마셔. 야, 분내도 좋아요. 부장님. 야. 이것들 왜 이러는 걸까요? 오가는 자 속에 피어나는 동료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대체 그녀의 손은 왜 이렇게 부들부들 떨리고 있는 걸까요? 은하선 씨의 진짜 속마음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시죠. 아이고, 은하님! 야, 이게 이상하긴 말이야. 네. 술 먹었는데 안 취한 것 같아. 아, 그래서. 예. 어. 아, 근데 저 요즘 남자는 좀 있나? 언제 좋으려고, 언제 좀. 언제 좋으려고. 아, 네. 아, 자, 일단 저 러브샷 한번 하고. 자, 은사원. 자, 다들 열연을 펼쳐주셨는데요. 네. 소감이 어떠셨어요? 연기하신 소감이? 아, 저는 정말 통쾌했습니다. 왜냐면 일상생활에서는 못해보고 정말 부장이 돼본 느낌. 아, 네. 아, 너무 자연스러워서. 너무 자연스럽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저는 진짜 기분이 사실 좀 나빴어요. 근데 제가 아, 너무 리얼하셔서. 첫 번째는 말을 못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네네네. 제가 신입사원이니까 조금 수줍게 웃는 거 빼고는 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답답했거든요. 그 상황이. 네,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는 저도 마음껏 펼쳤죠. 아, 무섭더라고요. 무섭습니다. 진짜 무서웠어요. 저희가 신들린 여자인 줄 알았어요. 저는 부장 역할을 했었는데 오히려 처음에는 안 해보던 역할을 하니까 굉장히 어색했거든요. 네. 태어나서 저렇게 원피스 이쁘게 색깔 입고 입으신 분이 물톱을 이렇게 이렇게 누른 모습을 처음 봐가지고 네. 서사원. 네. 그 얼굴이 왜 이렇게 퀭하지? 어젯밤에 뭐 했어? 신혼이라던데 어제 밤새도록 만리장성 싸운 거 아니야? 아닙니다. 싸다가 실패했습니다. 아, 실패했다고? 아, 나는 코가 남달리 커서 구실 좀 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코만큽니다. 아. 아니, 뭐야 이거? 아이고,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정수기 비었네. 네. 네. 죄송합니다. 아유, 남자는 허리 힘인데, 이거. 자, 힘주고, 허리지, 남자는.
자, 고정. 남자 방식 다 지키네. 하나, 둘, 셋. 옳지.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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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옳지. 고정. 고정. 아, 고정. 얘들 왜 이러는 걸까요? 정수기 물통 하나 가는 거 가지고도 남자가 절에서 쓰겠냐는 동의 식으로 한심하게 보는 이 부장. 이 부장과 서 신입사원의 속마음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를 먹으려고 그랬더니 물이 없네. 아, 이거 어떡하지? 아, 잠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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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마 입고 왜 그러세요? 이상해. 아니, 부장님. 으으! This is Sparta! 잘하시네. 네. 잘하시네. 네, 서상원은 허리 아끼세요? 너무 웃겨가지고. 그래서 아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지금 그 연기하셨던 그런 상황들이 그 실제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성희롱 사례들을 연기들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언어희롱을 한번 까칠하게 들여다봤습니다. 나 같으면 단추를 풀어서라도 노력해서 실적을 올리겠다. 계약을 받아내겠다. 나는 나이가 많고 너는 어리니까 내가 어린 친구랑 이 엘리베이터 문을 나가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능력자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냐? 그럼 내가 너 이거 줄 테니까 일 내일부터 나오지 말고 나랑 데이트하자. 그 방송을 하는 저도 사실은 자나깨나 말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요새는 뭐 말 한마디 잘못해서 천냥빚을 갚는 게 아니라 천냥빚을 지게 되잖아요. 네, 저희는 그런 실수 굉장히 많이 굉장히 했어요. 많이 말실수 특히 네. 조심하게 되는데 여기 EBS잖아요. 네네네. 제가 예전에 EBS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뭐 건강에 관련된 코너였어요. 근데 달팽이관인데 잘못 얘기를 해가지고 잘못 얘기를 해가지고 나팔관이라고 한번 얘기를 했죠. 난리가 아, 그건 난리가. 헷갈릴 수 있겠죠. 헷갈리더라고. 네, 달팽이가 나팔관 헷갈리더라고. 근데 이게 뭐 제가 그렇게 의도한 건 아닌데 상대방 듣는 분에서는 제가 약간 성적으로 보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대릴사위 제도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또 대릴사위라는 얘기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 기둥서방 제도라고. 혹시 언어적인 성희롱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휴, 에로 감독이니까 에로 잘하겠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진짜. 예. 그러니까 실제 지금 제가 순화해서 에로라고 했지. 이제 뭐 밤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잖아, 디테일하고. 이제 이름 같은 경우도 이제 앞에 봉이 붙으니까 야, 봉이? 봉만 돼? 야, 뭘 돼? 봉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갑자기 제가 받는 스트레스는 되게 스트레스 받을 수 있겠는데 앞에 봉이 붙으니까 저는 연구 환경에 있고 학교라는 공간에 있지만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교수도 여자 교수로 이렇게 보여질 때가 꽤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엉덩이나 허벅지와 관련해서 부위가 꼭 거기더라고요. 부위가 꼭 거기더라고요. 허벅지에 살 좀 빼야 되지 않겠어? 근데 이런 얘기를 저한테 이제 왜 하는지 모르겠죠. 내가 여자친구도 아닌데, 자기 여자친구도 아닌데. 진짜 저 같은 경우에 진짜로 살면서 성희롱을 그냥 생활처럼 겪었거든요. 예전에 제가 이제 음악을 했었는데 제가 유학을 가서 레슨을 받았었어요. 제가 그때 치마를 입고 있었거든요.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남자 선생님한테 레슨 받으러 올 때 그런 치마 입지 마. 네 다리 보느라고 네 연주가 하나도 안 들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작업 들어간 거네. 이 언어로 하는 것도 성희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성희롱에도 세 가지가 있어요. 신체적, 아까 추행처럼 이렇게 신체적인 희롱을 하는 경우, 언어적인 희롱을 하는 경우, 그다음에 시각적인 희롱을 하는 경우예요. 근데 그중에서 언어적 성희롱을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될 텐데 거기는 어떤 게 들어가냐면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회식 자리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아, 회식 자리에서 술 따르라고 하는 것도 그게 상황에서 다 해당된 거죠. 아마 그냥 사무실보다는 회식 자리가 대부분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회식 자리 같은 경우 술을 좀 마시면서 경계도 좀 풀어졌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친밀해진 것처럼 또 사람들끼리 느끼기도 쉽잖아요. 그러다 보면 말 실수를 좀 더 한다든지 뭐 이러기가 좀 쉬운 거죠. 이 언어 희롱이 가장 빈번한 장소가 바로 그 1순위가 직장이라고 하죠. 직장. 놀라운 건 여성 직장인의 약 76%가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리얼하게 묘사된 드라마가 있었어요. 같이 보시죠. 이 커피는 역시 여자 손맛을 타야 제맛인데 안 그러냐? 아이고 요즘 세상에 무슨 그런 소리라세요. 신다인 씨, 아는 신다인 씨가 커피 한 잔 타주면 고맙겠는데. 네. 드라마라 가능한 일이다. 잘 빠졌다. 있어요. 요즘에도 있다고요? 요즘에도 있는 일이죠. 정말 과장된 표현이고. 아, 이 차가 잘 빠졌다고, 차가. 아이고, 잘 빠졌네. 아, 그지? 아. 실하다. 권력이 있으면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니, 다 있다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엔진이시래, 엔진이. 그렇게 말하면 진짜 할 말이 꺾어버리면. 근데 누가 봐도 자기 뒷모습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저, 미생이라는 드라마의 한 장면이었거든요. 결혼 성희롱 굉장히 지능적이잖아요. 지능적이죠. 마치 이렇게 돌려가면서. 아닌 척. 딱 봐도 기분이 나쁜데 아닌 것처럼 이렇게 돌리는 것 자체가 더 밉네요. 저런 식으로 계속해서 성희롱에 노출되게 되면은 여성들이 실제로 업무를 해야 되는 것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저기에 집중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회사에서는 더 안 좋은 입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또 저런 성희롱은 회사에서도 정말로 없애야 되는 일 중 하나죠. 저는 그래서 궁금한 게 저 여성분은 굉장히 좀 화난 일이지만 분기탱천하지만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상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왜 그런 식으로 상사를 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정확하게 할 수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근데 왜 못하냐는 거지. 실제로 못하는 게 못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여기서 잘리면 집안에 예를 들어서 제가 부양해야 될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필을 했을 경우에는 야 그냥 웃자고 농담한 거야. 누구 사회생활하면서 뭐 죽자고 댐벼. 그러니까. 이러면 되게 뻘쭘해지거든요. 아, 예능 다큐로 봤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 예능을 왜 다큐로 봤느냐 이런. 아니, 그래서 저도 별짓을 다 해봤어요. 맨 처음에는 하하하 웃으면서 그냥 지나가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날은 정색을 하면서 이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의사 표현도 분명하게 해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여러 번 해서도 안 들었을 땐 저도 이제 소위 말대꾸라는 걸 좀 해봤거든요. 아까 그랬잖아요. 허벅지 살 좀 빼야 되지 않겠어? 이런 말을 너무 자주 하니까 저도 그분한테 그랬거든요. 허벅지에 그렇게 살이 없어서 어디 치겠어? 이렇게 말했더니 그때야 그분이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런 식으로 그건... 사실은 다양한 사실은 사실 그거는 같은 교수의 입장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해야 알아듣더라고요. 그렇죠. 물론 일단 뭐 삐 소리 처리는 하겠습니다만. 아니 근데 예. 그 허벅지가 말랐다고 해서 진짜 삐 처리해 주세요.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왜 또 다큐로 받으세요? 그러니까, 자,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이제부터 이제 뭐 언어적 성희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네. 최대 컴플렉스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나의 컴플렉스를 건들기 시작하면, 이거는 제가 굉장히 열이 나는 일이거든요. 아니, 교수님 컴플렉스 열을 내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을 했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예. 누구든지 언어적 성희롱을 당할 수 있는데, 어떤 한 당사자가 느끼는 감정이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게 나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일 경우.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이때는 바로 그렇죠. 가만히 있지 못하고 네. 다 간다라는 거예요. 예능을 왜 다큐로 받아들여? 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희롱인 경우가 있고 그런 식으로 그냥 웅퉁거려서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그러면 어떤 말이 희롱이고 어떤 말이 농담인지 한번 저희가 걸러보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왜 여자가 술을 따라야 맛있다고 그러는지. 그게 그동안 남자들이 이제 직장에 남자들밖에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시절은 회식은 항상 어디 여자 끼고 이렇게 술을 마시고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따라주는 술에 중독이 된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에 기생이라고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과도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기생 문화의 연결인가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신입사원, 여사원을 뭐 거의 기생 취급하는 거죠. 사실